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대형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마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구마로 대로변에서 바로 뒤쪽으로 돌아보시면은 바로 앞에 골목길 레그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목길 레그리 우측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형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방향으로 약 600m 거리에는 또 서부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마로는 대명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대명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성당 문옆까지 도보 약 7분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약 1km 가시면은 남대구 YC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아주 훌륭한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까지 도로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또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15m 도로가 되겠고요.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도 굉장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또 고금리 시대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잘 없어요. 오늘도 자료를 정리하다가 어떤 또 상가주택 그리고 다가구 건물들을 구독자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고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오늘 건물은 약 2개월 전에 영상 촬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제 짚어 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왔던 구마로 바로 앞에 있고요. 골목길 레그리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고요. 자, 골목길 레그리에서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바로 지금 골목길 레그리에서 왼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6층짜리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벤자민 대리석, 갈색 계열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 출발할 때 1분 4초쯤에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건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 32초, 그러니까 약 1분 30초 그 정도면은 충분히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우선 오늘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에 담아드리기 전에 우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고물가 시대에는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특히 직장인 분들의 경우 한 번쯤 월급 받는 삶이 아닌 건물주처럼 월세 받는 삶을 꿈꿔 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건물이 아니겠나 하고요. 시세차익, 시세차익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 하락장에 진입해서 상승장에 매각하는 것을 시세차익이라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보려면 그만큼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오피스형 다가구 건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머니TV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하락장에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의 하락장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 있는 실정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은 언제냐? 상승장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시세가 변화하기 마련이고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든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얼마 전 어떤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재값 등과 지가 상승으로 오늘과 같은 다가구 건물이나 상가주택 등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후에는 이런 건물도 가격의 폭등이 분명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만 놓고 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가구 건물들 신축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일선에서 움직이는 저희들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장은 곧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세차익형 부동산은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과 같은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해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장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게 위치죠.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와 연결되는 구마로 도로 한블럭 뒤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오늘 건물은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에 비해 지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구조입니다. 주변 타 건물들에 비해 원룸이나 투룸, 포룸 모두 월등히 구조가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수익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33.4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넓어서 건축물 연면적 또한 실면적이 330평입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2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타 건물들보다 가구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수익 또한 타 건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물입니다. 그럼 수익은 얼마나 나오죠? 라고 물으신다면 전체 수익은 월 112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상당하죠? 이상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이 가져야 할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라 향후 시세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면 위치, 도로면 도로, 구조면 구조, 수익 또한 많은 건물로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두 동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 한 동으로 건축한 건물로 두 채를 따로 매입하시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오피스텔 6개의 호실과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원룸 한 가구에 투룸 3가구,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3가구,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에는 주인 세대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 20가구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1층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미용실이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손님이 와서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 제 눈에는 지금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1층 장사도 꽤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으로 이렇게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6m,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또 시야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벤자민 대리석 이렇게 코너 양쪽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창호 쪽에 보시면은 단조 제품으로 빗물 방지용까지 단조 제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조값만 해도 약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점도 또 원가 계산해 보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주차장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너 10m 도로변으로 우측이죠. 우측으로 이렇게 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차 차단기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나는 차가 한 3대 정도 넉넉하게 되어야 된다 하시는 분 이 집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이 공간을 주인 세대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6m 골목길 쪽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이렇게 주차장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6m에서 진입을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주차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자주식이라서 주차에 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번 계약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동 없이 아주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스텝프 공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청고에는 DMC 불연대 수조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CCTV가 13대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이렇게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1000m로 보시면은 모든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죠. 이 문을 열어보면은 창고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10m로 창고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은 타일들과 남은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계도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직접 땅을 매입해 드렸습니다. 땅을 매입하실 때 이런저런 해프닝이 많았는데요. 원래 이 부지가 앞서 다른 이제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부지가 주유소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부지 거래 할 때는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기름 탱크가 이제 원래 묻혀져 있죠. 기름 탱크를 파내고 나면은 또 환경 평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기름 탱크에서 또 기름이 예를 들어 새어 나오면은 또 토양을 검사해서 환경 평가까지 받아야 되므로 또 그런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땅을 저희들이 잘 사준다 한들 설계를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건물은 설계도 모두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줬는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자, 앞서 이제 한 동을 두 동을 한 동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한 동으로 지을까 두 동으로 이렇게 나눠질까 그 고민도 많이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해드리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아름 VD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아름 VD 이지성의 저서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는 네임인데요. 아름 VD라 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있는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십시오. 정말 저도 그 책을 감명 있게 읽었는데 생생하게 꿈꾸니까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공 표준판이 이렇게 왼쪽 문 옆으로 이렇게 놔져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정말 꼼꼼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건축일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꼼꼼하게 지었다는 게 바로 나타나고요. 내진 능력까지 갖추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13개의 CCTV,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3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이죠. 계단실 양쪽으로는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전체 롱브릭 타일로 건축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롱브릭 타일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타일 사이사이 이렇게 매질을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실 또 핸드레일은 남종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옥상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인승 건물이 인정한 만큼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큰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건축 연면적에서 또 빠지는 효과도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층인데요. 5층은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좌측으로 투룸,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옥상부터 올라가 볼게요.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그리고 옥상 부분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너무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말 크랙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우레탄으로 방수를 잘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아파트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아파트 왼쪽 끝부분이 서부중장입니다. 서부중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경남 그리고 경북 지방에서 들어오는, 대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입되는 수요층이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비춰집니다. 두루공원도 가까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5층에다가 복층까지 있어서 6층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층 부분에 보시면은 복층 지붕에는 징크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수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정면에 보이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주인 세대, 오늘 건물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6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0평 정도나 되니까 또 전기세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태양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에어컨 아무리 빵빵하게 이제 하루 종일 틀어놓더라도 여름철에는 월 3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예 전기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다가 다시 복도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죠. 또 다른 또 옥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문을 열고 나오면은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옥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옥상은 양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내 집 앞마당처럼 옥상 공간을 꾸미셔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서도 복층 지붕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복층도 아주 크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옥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인 세대 내부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5층으로 지금 현재 내려왔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이드톤에 6단짜리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6단짜리 신발장이 나타납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사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외출하실 때 또 오매 못에 가다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불편하지 않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보면은 바로 왼쪽으로 버튼이 하나 있죠. 버튼을 눌러보면은 오늘 건물 주인 세대 3행동 중문은 자동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으로 일가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첫 번째로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과 안방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밀접함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 세대 평수가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60평대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대구에서 손꼽힐 만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거실 쪽으로 향해보면 거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거실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아파트 80평형대의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거실이 정말 운동장만큼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거실 정원 쪽에는 실리콘과 3인치 여개 등으로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호 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오늘 건물 거실 사이즈가 넓다고 말씀드린 만큼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두 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또 벽등이 화이트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금색 계열의 벽등이 이렇게 구성이 이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온통 이제 하얀색이죠. 오늘 건물은 화이트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지가 아닌 도장 제품입니다. 베인스 코팅이라고도 하죠. 오늘 건물 베인스 코팅 정말 이렇게 신경 써서 잘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땅을 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땅을 사드리고 공사하는 거를 일일이 확인을 와서 이제 해봤는데 도장 제품을 할 때는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칠을 잘못한다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도 이제 확인되듯이 갈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장을 네 번을 칠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칠하고 이제 끝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는 네 번을 칠하고 칠하고 또 덧칠하고 이렇게 해서 네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짐 현상도 없는 베인스 코팅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벽지보다 약 3배는 더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로 돌아보면은 거실 한쪽 벽면으로는 또 한샘 정품 거실 장식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또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책꽂이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장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식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입주랑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안방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안방 펜트리 룸이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나가기 전에 사면문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화장대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 및 옷장입니다. 우측으로 옷장,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옷장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는 화장대. 화장대 겸 이제 옷장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쁜 거울과 밑에 보시면 또 옵션으로 의자까지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그 주변으로 또 벽등을, 이쁜 벽등을 사용해서 분위기가 한층 고급스럽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샘 정품의 시스템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장은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욕실입니다. 내욕실도 보시는 것처럼 1200, 600 타일로 욕실도 아주 무게감 있게 고급스러운 게 나타납니다. 세면대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고요. 이쪽으로 이제 변기,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거울 옆까지 있는 수건함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구성이 되었어요. 자, 안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내내 정말 오늘 집은 너무 고급스럽다는 게 제 눈에는 보이지는데, 아마 영상으로 그만큼 실물처럼 이렇게 표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각이 조금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 하각이 조금 좁아요. 넓게 보여지면은 정말 고급스럽다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시간 내어서 보러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실을 지나서 우측으로 보면은 또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6칸짜리 또 화이트 색상의 붙박이장, 함센 격품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방 정말 끝내주기 잘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정품 11자형 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다른 건물의 주인실에 가보면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보신 것처럼 키 큰 장으로 해서 전체 장이 꾸며져 있고요. 또 앞으로 아주 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해 보면 오늘 건물 주방에는 풀 옵션입니다. 주방에 정말 음식할 맛 날 것 같습니다. 풀 옵션으로 정면에는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강타 오븐 레인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 식기 세척기,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인덕션, 그리고 구두 이렇게 해서 정말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음식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보일러 식용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건조기와 세탁기 충분히 가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또 여기 보조 싱크대가 구성이 되는데, 3구짜리 가스 투탑이 여기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은 여기에서 조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에 대해서 또 다른 공간입니다. 다이닝 룸이죠. 다이닝 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다이닝룸에서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이닝룸에서도 또 시원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이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수납장, 그리고 6인용 다이닝 테이블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의자까지 모두 옵션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 공간에서 정말 퇴근하고 술이 한잔 생각나면은 여기 이 공간에서 술 한잔 하셔도 되고요.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이 공간에서 드시면 정말 음식 맛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요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에도 이렇게 3칸짜리 화이트 톤의 한샘 정품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공간에 또 다른 또 공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대인데요. 싱크대 바로 맞은편으로 양문형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면 한샘 정품 팬트리장이 이렇게 또 넓게,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방 뭐 식품이라든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여기에 보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무 그리고 또 이제 한샘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두 붙박이장과 모든 장들이 한샘 정품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에 옵션이라든지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돈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갔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벽 쪽에는 또 금장색의 아주 이쁜 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바로 왼쪽으로는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역시 마찬가지로 1200, 600 타일을 사용해서 무게감 있게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방과 마찬가지로 안방의 욕실도 마찬가지로 세면대도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또 돌아보면은 대바라기 샤워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바라기 샤워기 바로 왼쪽으로는 파티션 문구가 있는 조적식 파티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아주 신경 쓰는 게 직접 눈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은 또 오늘 건물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계단 실 밑으로 공간은 남는 공간을 잘 사용해서 이 공간도 이렇게 문을 하나 달아놓고 창고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주인세대 단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안방, 그리고 왼쪽으로 거실, 그리고 두 번째 방, 그 뒤로 식탁, 그리고 그 뒤로 다이닝룸, 왼쪽으로 세 번째 방, 그리고 외욕실, 팬트리장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암으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놓았고요. 그리고 아주 안정감 있게 계단도 안정감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복층에 올라서면 2m가 넘는 사람들도 청구 높이가 충분히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삼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 없고요. 이 방도 이제 서재라든지 애기들 방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의 붙박이장은 옷걸이까지 있는 붙박이장으로 정말 충분한 사이즈로 맞춤 제작한 붙박이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위로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있는데요. 환기, 습기 차지 않도록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맞춤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아주 넓기 때문에 주인세대 정말 가족분들 많은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생활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도 보시면은 또 여러 개의 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화장실은 총 3개로서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다시 내려왔고요. 주인세대 정말 오늘 건물은 정말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복도 쪽으로 나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나왔고요. 5층은 주인세대와 투룸 한 가구 이렇게 해서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층으로 내려갈게요.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아주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4층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에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층과 4층에는 또 포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투룸 하나, 포룸 하나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3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또 포룸이 한 가구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서 포룸이란 방 3개의 거실 그리고 욕실 2개가 있는 게 포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같은 건물에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2층이요. 2층에는 3층과 4층하고는 배열이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복도금을 기재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은 호스텔 6개 호실과 근린 생활시설 간호실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건물 외관과 오늘 건물의 장점, 그리고 시세 차이, 어떻게 시세책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인세대 내부 인테리어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2가구, 옵스텔 6가구, 투룸 7가구, 그리고 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2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441제곱미터, 9단위로 133.4평, 건물 연면적 953.75제곱미터, 9단위로 288.5평, 하지만 실면적은 330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3년 3월 1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안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35억, 융자 15억, 보증금 6억 9천, 인수금액 13억 1천, 월수입 1,120만원에 은행이자 7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37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이 35억이라고 해서 다소 이제 비싸다라고도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두 동과 맞먹는 한 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5억이라는 돈이 물론 큰 금액이지만 두 동과 맞먹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전혀 비싸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건물은 수익은 향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건물 가구 수가 20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현재는 고금리이지만 저금리로 예를 들어 금리가 4%대만 떨어진다면 오늘 건물은 이자 공제하고 월 620만원이나 나오는 고수익형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의 똘똘한 한 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